그리고 이렇게 스토리도 나오고 지휘관, 제 뒤로. 보면 풀더빙 나오죠? 저 혹시... 아 근데 귀엽다. 저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치마 가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괜찮냐 이거? 문제라면... 표정 아 근데 뭔가 이 스토리도 되게 좀 개그 요소도 있고 더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 프리입니다. 오늘의 광고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또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또 인기남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쁜 누나들한테 존경하는 프린세스 메이커 지휘관님, 지휘관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니케와 함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이제 굉장히 커다란 눈을 가진 우리 니케 누나들한테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권을 받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니케와 함께 겨울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함께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지금 어떤 게임이냐,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신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핫한 게임이죠. 이 승리의 여신 니케는 지금 출시 6일 만에 글로벌 1천만 다운로드를 달성한 진짜 한국에서 그리고 글로벌 유저들까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스토리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체불명의 기계 생명체가 있어요. 이게 랩처라는 애들인데 랩처에 의해서 좀 몰락한 세계, 그래서 다시 지상을 탈환하기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이 이쁜 누나들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이 누나들이 근데 사람이냐? 아닙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싸우는 인형병기 니케입니다. 오늘은 이 누나들의 이야기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참 좋은 것 중 하나가 스토리가 되게 좋은데 성우들의 풀 보이스 더빙이 들어가 있어요. 메인 퀘스트를 싹 다. 3D 필드를 활용한 탐험가 그리고 전초기지 등 되게 여러 가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겨울 업데이트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업데이트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겨울 크리스마스여서 그런지 역시 크리스마스는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 크리스마스 밖에 나간 애들 없거든요. 집에서 게임하고 이벤트 받고 이게 크리스마스의 맛이거든. 무슨 일 너? 추워 죽겠는데 뭐 데이트에 뭐예요? 집에서 따뜻하게 게임 즐기는 게 최고입니다. 신규 니케 등장 루피 윈터 쇼퍼. 이 무기가 소총, 총을 쏴요 이 캐릭터들이. 직접 총을 쏴가지고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게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총, 저격총, 뭐 돌격소총 뭐 여러가지가 막 다 있어요. 런처도 있고 그래서 캐릭터마다 무기가 다 다르고 이런 버스 스킬, 스킬즈도 다 따로 있고요. 이렇게 클래스도 뭐 방어형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앤 미라클 페어리 얘가 존나 귀여워요. 이 광고를 받고 이 업데이트를 본 다음에 딱 이 생각 하나밖에 안 했어요. 얜 내가 뽑는다. 얜 내가 무조건 뽑는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지원형 사용무기 메이플라이 이렇게 써져 있고요. 몇 퍼센트인지도 확률이 다 나와 있죠. 네. 그리고 4배. 얘는 SR이고 SSR이 2명에 그 다음에 SR이 하나 이런 식으로 3명의 캐릭터가 신규로 나왔습니다. 상시 뭐 추가 코스튬도 나왔고 이 신규 코스튬들, 그러니까 스킨 같은 거죠. 예, 코스튬 이런 것들도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 아레나 PVP 컨텐츠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PVP도 못 참잖아요. 아레나 개방 기간 벌써 이게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아레나 즐길 수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겨울 이벤트가 있어요. 미라클 스노우 막 이런 식으로 이벤트 진행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14데이 막 메모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4일 동안 이런 로그인만 해도 매일 보상을 주는 이런 이벤트. 그리고 이벤트 스테이지를 클리어만 해도 이벤트 아이템. 그래서 이런 걸 얻어서 교환도 가능. 그 다음에 겨울 이벤트 신규 시나리오까지 개방을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겨울 스토리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미니게임 같은 것도 뜨기 때문에 이 미니게임에서 여러분들을 준비한 선물들 같은 것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협동 작전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신규 상품 겨울 한정 윈터 패스, 패스권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만 하는 또 윈터 패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시면 너무나도 재밌게 또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이게 어떤 게임인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바로 누나들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나들의 코스튬부터 볼까요? 이게 제 사심이 아니라 궁금하니까. 네, 니케 들어가시면은
도감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도감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아직 얻지 못한 리케들이 쭉 있고요. 이제 여기서 아, 얘 뽑고 싶었는데 얘가 좋은 기탱인데 진짜 아쉽다. 아니 여러분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업데이트에 있었던 루피 윈터 쇼퍼 이렇게 셀카봉 해가지고 뭔가 우리 방송인처럼 저였어도 가서 방송 볼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토리도 또 간단하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정보도 이렇게 써져 있고 이런 뭐 SSR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전투력이 몇이고 막 이런 것들 레벨 이렇게 전투력이 몇이고 체력이 몇이고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뷰 모드 들어가시면은 이제 코스튬 하면 이 자세 SD일 때랑 그리고 이렇게 3D일 때 어떤 식으로 캐릭터가 나오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인게임 들어가면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인게임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총도 이런 식으로 쏠 수 있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내가 마우스로 에임을 조정해서 이렇게 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총 쏘는 게임이에요. S0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걸어도 갑니다. 귀엽죠? 이것도 누르면은 더빙도 다 되어있죠? 그렇고 이제 내가 꼭 뽑고 싶다는 우리 앤 미라클 페어리 이 친구 안 볼 수가 없어요. 아까는 돌격 소총을 썼지만 이렇게 런처를 쓰면 또 컨트롤 방법이 달라져요. 아까 같은 경우는 누르고만 있으면 되는데 런처를 쓰는 경우에는 누르고 있다가 쏘고 자 진짜 크고 오람하고 아주 대단한 런처를 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4배 보시면은 체력, 전투력 네, 확실히 SSR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SR이어서 이게 막 샷건이 반동이 어마무시하나봐요. 몸 전체가 엄청 흔들리네.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건가 이게? 아 근데 SD 캐릭터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되게 귀엽다. 이게 이제 신규로 나왔던 애들을 좀 본 거고요. 신규 니케들을 그 다음에 이번엔 여러분들 참을 수 없는 것도 있으시죠? 뭐예요? 뭘 참을 수가 없어 말해봐. 그쵸 스킨이죠. 코스튬 한번 봐야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또 폴리의 코스튬 스위트 올리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캐릭터들도 다 스킨을 낀 상태로 총을 쏠 수 있는 것도 다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아 이거 일러스트 믿고 샀는데 인게임 개별로 내라는 뒤통수를 맞을 일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래식 워커 와 이거 너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 총기 반동이 세나봐요 이게. 이렇게 또 이게 보시면은 입수 방법들도 바로 이렇게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도 바로 뜹니다. 아! 와 메이든의 시크릿너스? 와 이거 총 뭐야? 샷건이구나. 와 누나의 자물쇠를 풀고 싶달까? 얘가 이제 메리 먼데이 와 스나이퍼 귀엽네. 루돌프 타고 이거 베개 있는 네, 이런 식으로 코스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여기 게임이 캐릭터에 포인트를 안 해. 10덕에 가슴을 좀 웅장하게 할 줄 아는 캐릭터들이에요. 메이람 좀 들어가서 CBT 아이템 지급 사전 예약 추가 보상 서버 점검 보상 지급받네. 이 게임은 또 점검을 할 때마다 캐시를 줍니다. 갑작스러운 점검 환영. 그래서 일단 받아가지고 이렇게 애태 어우 단추가 못 버티겠는데. 아니 또 SSR도 처음에 주나봐요? 와 근데 진짜 여자 제복 이거 되게 멋있다. SSR이 또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쿼드 편성이 있어요. 이게 5명의 니케들로 팀을 짤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편성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코스튬도 받고 캐릭터들도 봤다. 우리는 갖고 싶을 거 아닙니까? 코스튬도 갖고 싶고 캐릭터도 갖고 싶고 바로 가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원 모집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집할 때 이렇게 아시죠? 확률 정보 확률업 일단 우리 루피 누나 뽑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 전에 우리 누나들이 자기들 뽑으라고 선물 줬거든요. 우리 누나 모참치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누나! 나와줘! 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고. 아 이렇게 삽입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딱 열리고
괜찮아요. 원래 이런 거는 처음은 재물. 아, SSR 없으면 남겨. 이거는 최소 한 명 확정인데 또? 아 이거 개꿀이지. 이거 못 참지. 바로 들어가자. 이거 확 SSR이 뜨면 와 이런 식으로 뜨는구나 SSR은. 오. 과연? 과연? 와 보라 좋습니다. 그럼 일반 모집이 일단 여러분들이 말하기에 제일 좋다니까 일반 모집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아 삽입할 때 살살 해야 된다고요? 거의 여자친구 다르듯이.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어 이제 살살 뽀뽀로 할까 말까 약간 요런 어 뜬 거야 이게? 와 이게 뭐야? 아 역시 아 이게 막대하면 와 두 명이나 떴어. 뭐야 밀당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이래서 이게 연애 별로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연애를 잘 못하는 거야. 이게 밀당을 못하니까. 와 라푼젤 어때요? 얘가 0티어야? 하 접니다 여러분. 왠지 일러스트부터 훌륭하더라고 이 친구가. 과연 나머지 한 명은? 테트라? 노벨은? 나스베드?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10개 중에 2개나 줬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던던 그거처럼 약간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너 이런 식으로 약간 뭔지 알지 얘들아. 과연? 아 필기람 아니네. 오 1.5티어에서 2티어 정도? 아 나쁘지 않네. 어 이거 살살 이거 하는 거 아주 팁인데 이거? 어 안 되네 이번엔? Nope. 안 돼! 안 돼! 아 좀 센다? 슬슬 이렇게 달래줬어야 했는데 이게. 아 이거 SSR 아니면 스킬. What? 합체! 들어가자! 과연? 엘리슈? 오! 귀여워. 합격. 특법 이거 해보자고, 이거? 특법 해볼까? 아니야. SR은 넘겨. 약간 모쏠 티 났어. 모쏠 아니지만. 천천히 다가가야 돼. 그래야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약간 맥마 같은 플레이였어, 방금. 약간 천천히. 진짜. 처음 친구부터 시작하는 거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와! 걸어갈래요. 용기 내볼게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두 마리! 이거지! 와! 이거지! 이거야! 내가 말했잖아. 팁 좋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라는 거 너무 좋았어요. 과연? 아, 테라. 어, 뭐야, 루피가 두 마리 떴는데? 두 마리 겹치니까 1돌 된 거 아니야? 이제 루피 뽑았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윈터패스 이런 것부터 볼 수 있습니다. 출석 스탬프도 있고요. 맨날 이렇게 출석을 하면 받는 보석도 있고, 이렇게 SR 새로 나온 캐릭터들도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얘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니, 현재 방주에 기용할 수 있는 자원은 현경이 2km 구간 최대 2주 동안 가능합니다. 어때 나의 더비? 이제 스토리도 봤으니까 상점도 이벤트 재화를 사용해서 각종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상들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보상도 있지만 일반 보상들도 있기 때문에 해도 좋다는 점. 미션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도 이렇게 모을 수가 있고요. 이러면 이제 점점 이거 레벨을 또 오르겠죠? 이제 뭐 간단하게 윈터패스나 뭐 캐릭터들로 봤어요. 바로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죠. 완벽한 조합을 짜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이런 식으로 5명을 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기존 전투력이 1500인데 제 전투력은 1991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싸움 보면 제가 이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얘는 이제 스나이퍼니까 이렇게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적들도 가까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오토도 있고, 오토로 쓰면 이제 스킬들도 자동으로 써집니다. 네, 왼쪽 위에 자동 생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좀 힘들거나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자동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수동 사냥까지도 가능하고요. 아, 근데 진짜 센데? 그리고 이렇게 스토리도 나오고, 보면 풀 더빙 나오죠? 아, 근데 귀엽다. 저 아니야? 아니에요.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 근데 이거 치마 가방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괜찮냐 이거? 혈로에 흐르는 고압 전류가 문제라면 고무장어를 신으면 되지 않을까요? 귀엽네. 표정. 아, 근데 뭔가 이 스토리도 되게 좀 개그 요소도 있고 더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캐릭터에 좀 맞는 목소리와 맞는 좀 행동, 성격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런 세세한 스토리 보는 맛도 분명히 있고, 기간단총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쏴지죠. 옆에 이제 총알도 기스도 보이고, 옆에 이제 버스트 보이면은 1, 2, 3단계 또 이게 스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토에 에임까지 이렇게 놔두면은 돌아가면서 알아서 싸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내가 이제 돌리면서 스킬도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캐릭터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잡고 애들 오는 걸 잡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되게 신선했어요. 네. 와. 축제 궁극기가 미쳤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투 기록도 나오죠. 교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랑 뭐 딜이나 방어 이런 것도 얼마나 했는지. 이게 여러분들 컨텍스트 기반림 모션 기술이 도입돼가지고 되게 퀄리티가 높아졌대요. 이게 실제로 총을 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야? 아, EX 스테이지는 손컴밖에 안 돼요? 오, 선멸전이잖아. 오, 야, EX, 야, 엑스트라 스트레이드 스테이지는 바로 컷이. 야, 오. 와, 아니, 게임 잘 만들었다, 진짜. 오, 이게 부활인가요? 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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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누구 죽었는데? 내 잘못이야? 보라가 피곤해서 누운 거 아니야? 샀어. 안 돼! 이렇게 러쳐야! 혹시 한 명 더 죽었니? 이것도 내 잘못일까, 얘들아? 혹시 한 명 더 죽었니? 괜찮아. 우리 SR 하나 남았어. SR이 세상을 구한다. 까비. 어찌됐든 이런 공략을 하는 재미도 있겠네요, 확실히. 아, 근데 여러분 진짜 확실히 느꼈습니다. 게임이 좀 재밌네요. 컨트롤하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모바일 게임에는 좀 컨트롤하는 재미가 좀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좀 진짜 이쁘장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과 내가 좋아하는 조합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하고 컨트롤이 좀 부족하면 이제 오토로도 돌릴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좀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는 맛도 하는 맛도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니케는 여기까지.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니케 게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그러면 유바.